네. 뭐이 뉴스를 또 다루다 보니까 뭐 저희 프로그램 갑자기 시사 프로그램 느낌도 나고 사건의 개요부터 들어볼까요? 아, 여러모로 좀 사상 최악이다, 네. 좀 별로다, 황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느낌 들어서 말씀을 전해드리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좀 무거운데 그렇습니다. 일단 사건의 개요부터 네, 그러면 네.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위 이 임플란트 제조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요. 2조 원대 시총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20위권을 기록을 하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런 기업인데 이 자금관리 직원의 횡령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이 회사가 횡령을 했다고 공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가 아니죠. 1,880억 원 네. 상당을 빼냈는데 이것이 자기 자본 대비 92%에 달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상장사 역대 최대 횡령액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뭐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며칠 전에 이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이 지분 변동에 대한 그런 공시가 또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뭐 파주의 슈퍼개미가 샀다 팔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슈퍼개미가 결국 이 횡령을 했던 직원이었다. 동일인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 이 투자금의 출처가 이 회사 돈을 빼낸 것으로부터 한 것이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된 것이고요. 일단 뭐 동진 세미캠으로 차익을 보려는 의도로 회사 돈에 손을 댄 건데 저 거래에 1,430억 원 정도를 매수를 해서 한 110억 원 상당을 이미 손실을 봤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또 감사 시즌을 앞두고 있잖아요. 12월 결산법인들은 이제 3월까지 감사 보고서를 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거래가 동진 세미캠에 대한 매수 거래가 처음 이뤄진 게 10월 1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9월 30일까지는 이 자금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결국 이제 회사 돈을 빼내게 됐다라는 건데 3분기에 네. 해당을 하죠. 그러면 이 3분기 이 감사를 하는 회계 법인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밝혀지면서 네. 이런 회계 회사에 대한 비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번 회계 감사 시즌에도 이 적정하다라는 의견을 못 받을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뭐 이 1,880억 원을 여러 계좌에 분산을 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잠적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건물을 부인에게 증여를 했다. 이런 소문도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소액 주주가 한 55% 상당에 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비난을 좀 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 몰랐던 게 더 문제인데 이로 인해서 지금 상장 폐지까지 뭐 가능하다 이런 것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 이니까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현재 거래 정지 상태이죠. 그런데 2014년에도 거래 정지가 횡령에 대한 그런 혐의가 있으면서 발생을 한 적이 있었고요. 회계 논란도 적잖이 있었던 기업입니다. 일단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의 아무런 이런 지금 마음이 좀 좋지 않을 네, 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현금 유동성을 좀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 지금 뭐 자기 자본의 92% 상당이 아니라 2021년 기준으로 보면 59% 상당에 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대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회수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부 시스템도 정비를 하겠다라면서 사과를 한 입장이기는 한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의심거래 상황이 충분히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미처 단속을 못했으니 이에 대한 비난도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국 쪽에서는 뭐 재무제표 수정 여부라든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과연 해결이 될까요? 지금 일단 뭐 우리가 알기로 2014년 6월에 또 한번 횡령 사고가 있었잖아요. 신뢰를 얻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 사태 수습이 지금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일단 그 파장들이 꽤 있어 보이는데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를 담은 ETF들 굉장히 많죠? 맞아요. 네. 횡령 사태 이 여파가 결국 펀드 시장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요. 지난해 9월 말 기준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담고 있는 펀드들을 살펴보니까 국내 펀드 106개 정도였습니다. 3개월 동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시총이 2조 원대 달하는 큰 기업 그리고 우량 기업으로 알려졌던 기업이기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이런 펀드들이 이 종목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어떤 이런 펀드들이 담고 있나 좀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기준으로 좀 살펴보니까 ETF인 미래에셋타이거 의료기기가 가장 많이 편입을 했던 종목이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였더라고요. 전체 자산의 7% 상당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미래에셋 ETF 중에 하나도 3%대 비율로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두 개가 이 FN 가이드 의료기기 지수와 코스닥 150 생명기술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기 때문에 이 지수 구성이 변동에 대한 종목 삭제나 비중을 또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시즈로 보여드렸지만 공모펀드 가운데서도 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담고 있는 그런 펀드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거래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외에도 미국계 자산 운용사도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외국인 지분율을 봤더니 44% 상당.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개인 할 거 없이 피해가 예상이 되는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편입한 펀드 중에 ETF가 말씀드렸듯이 꽤 되는데 이 추종 지수의 구성이 바뀌어야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돼야만 이 종목을 삭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임의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곳이 또 은행들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출해준 은행들이 꽤 많죠. 네, 금액도 뭐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대출을 해줬던 은행들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신용 등급을 재평가에 나선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일단 은행권 대출 어느 정도 되나 살펴봤더니 한 3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됐습니다. 작년 3분기 기준인데요. 우리은행이 1,070억 원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산업은행이 800억 원대, 이어서 수출 출입과 신한 그리고 기업 국민은행까지 대출을 해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등급 재평가가 어떤 의미를 지니냐 봤더니 좋은 사유가 발생을 하면 올려주는 것이고 나쁜 사유가 발생해지면 하향을 하게 되는 네.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업 상황이 크게 개선이 됐거나 악화된 경우에 하는 건데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뭐 기업 재무 상황에 크게 변동을 할 사항이 생겼다라든지 이런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터졌을 때 재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당장 뭐 대출 회수를 거론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 신용 등급 재평가에 대한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모니터링에 착수했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은행들이 이 신용 등급 재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오스템 임플란트 측에 대책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은행마다 일단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재평가 이후에 신용 등급이 낮아지게 된다면 은행들은 빌려준 돈을 회수를 하거나 이 한도성 여신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줄이게 됩니다. 근데 은행들이 일부라도 대출금을 회수에 나선다라면 주가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주주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 이렇게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상장 폐지 가능성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폐지까지는 안 됐죠. 네. 다시 거래가 재개됐는데 뭐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사실 지난해 뭐 실적도 그래도 양호하고 또 지난해 그 관련주도 임플란트 관련주도 급등하기도 했었었기 때문에 이게 상장 폐지가 될지 안 될지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일단 형식적인 상장 폐지 이런 심사가 있고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5% 넘는 횡령 금액이 발생을 하면 매매 거래에 정지를 하고 상장 실질적인 이런 상장 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주어집니다. 지금 최장 15일 동안 그러니까 1월 24일까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들어갈지 여부에 대한 그런 판단이 이뤄지는데요. 향후에 이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에 통보를 하고 이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기 위해서 이 안을 올리게 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매매거래 정지에 대한 사항이 안내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 차례 더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앞서 이제 또 회계 감사 기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90일 이내에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적정 기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의견 거절이라든지 이런 비적정 사유가 나오면 이게 또 상장 폐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1년간의 개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만약
만약에 그다음 회계 연도에서도 또 비적정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장 폐지에 들어갈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이죠. 네. 자,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좀 싸늘한 시선들이 많죠? 네, 일단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는 이런 주권 매매가 중단이 되고요. 과거에 비슷한 사례를 보면 이 기업 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결정 이후에 사흘 뒤에 거래가 재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증권가에서는 뭐 투자자 보인 등 보호를 하는 그런 요인 등을 감안을 했을 때 상장 폐지 가능성은 아무래도 낮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금 회수 가능성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겠죠. 네, 회수를 미비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작년도의 영업의 손실로 비용이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래가 재개가 된다고 해도 신뢰도는 이미 너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횡령 자금에 대한 회수 여부 무조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주가 향방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증권에서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한 것이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투자 의견은 홀드로 낮췄고요. 목표가도 14만 원으로 2만 원 상당 하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거버넌스 리스크, 우리가 ESG에서 말하는 그 G에 해당 하는 거버넌스 리스크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할인 요인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향후 이제 시스템 마련이나 추이를 보고 다시 매수 의견에 대해서 변동을 하겠다라는 언급까지 있었으니까요. 투자 결정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이슈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